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아, 내가 아까부터 아프다고 했어, 안 했어? 어? 선생님, 지금 산불이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일단 거동이 가능하신 환자분들은 걸어서 밖으로 나가주시오. 야! 아니, 내가 거동이 가능한 걸로 보여? 어? 아니, 내가 아까부터 나 다쳤다고, 아프다고 치료 좀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그건 드레싱 후에 출혈이 없으셨고 머리 CT에도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위급한 환자들이 아이, 많다... 진짜 위급한 순서 좋아하네 아주. 야, 아니잖아. 니들 아까부터 죄다 저 구급대원들만 봐주고 있었잖아. 어? 뭐 끼리끼리 친하다 이거야? 구급대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자 이거냐고! 씨, 진짜.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려온 구급대들이 전부 다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 보이십니까? 나도 중상이야, 나도! 야, 봐봐. 나도 여기 아까 피, 어? 피 철철 났다고, 나도!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안전한 데로 피하시죠. 거동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걸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씨, 너 내 말 못 들었어? 놓으시죠. 못 걷겠다고 했잖아. 놓으시죠. 내가 지금 거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새끼야! 어? 환자분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아이 진짜 아줌마 귀찮아 좀. 야 이 새끼야, 의사란 새끼가 아픈 환자도 안 보고 말이야. 야 니들이 똑바로 했어봐. 내가 지금 이러겠냐고 이 새끼야! 그 손 놔. 그 손 놓으라고! 어디 의사 명단을 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대체! 아줌마! 아줌마 어디서 큰 소리야? 어?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십니까 대체?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네요. 이름을 대세요! 대체!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나도 좀 압시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렴치하고 후한무치한지 나도 좀 알자고요! 아! 다니는 직장도 한번 같이 돼보시라니까요. 내가 당신 직장 상사 찾아가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같은 인성을 뽑았는지 한번 물어볼라 그러니까 되라고 돼보시라고 좀! 수쌤, 진정하시죠. 저기 누워있던 구급대들 전부 다 당신들 구하다가 다친 사람들이잖아. 당신들 구하려고 창자가 으깨지고 간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누군가 죽고! 그런 위중한 사람들 먼저 치료해준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어째서 당신들한텐 우리의 헌신과 사명감이 그렇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타인의 희생이 당연한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저도 여기가 아프고 하니까 됐고! 되세요. 당신 이름, 직장,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전부 다 한번 대보시라고 어디! 죄송합니다. 저런 진상 환자들 잡아가는 경찰 어디 없습니까? 아니 대체 왜 멀쩡한 우리가 저런 진상들을 참아줘야 되냐고요? 대체 언제까지? 선생님, 진정하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요. 우리 반에도 저런 애 있거든요.
맨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가 잘못해놓고 맨 친구 탓만 하네. 자, 그럼 우리도 대피해볼까? 질서 지키는 거 배웠지? 네,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앞사람 밀지 않고 다친 사람 도와주라 그랬어요. 어린 친구들이 어른보다 낫네요. 그러게요. 다들 대피 준비 끝내셨습니까? 외상 쪽이랑 돌담병원 쪽 환자들 대피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스태프들이 마지막으로 병실 돌면서 확인 중이에요. 2층 중환자실도 전부 소개됐고요. 발화성 높은 약품이랑 산소통들도 전부 이동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료진들 대피 시작하겠습니다. 돌담병원 스태프들은 대피소로, 외상센터 팀은 지역 보건소로 이동해서 발생하는 부상자들, 환자들 케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입시다. 자, 먼저 나가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원장님. 네, 정세. 사부님이 안 보이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진료실 쪽 탈의실, 화장실까지 다시 전부 다 뒤져봤는데 이쪽엔 안 계세요. 저도 방금 장 실장님하고도 통화해봤는데요. 아니요, 김 사부는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 지금 밖에는 안 계십니다. 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자, 일단 수쌤하고 변정 선생, 장동환 선생도 서둘러 대피해 주세요. 전 2층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전 방에서 챙길 게 좀 있었어요. 먼저 이동하세요. 수쌤. 은탁쌤, 방금 김사부 찾았어요. 내가 모시고 대피할 테니까 은탁쌤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어서 대피하세요.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대피 안 하시고. 아, 수쌤. 그냥 한번 보러 왔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네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을 김사부가 메스를 들고 쫓아가서 구해내셨잖아요. 세상살이 피곤하고 싫어져서 여기 돌담병원으로 기어들어온 건데. 김사부가 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김사부가 외상센터를 제자들의 꿈으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차진만 교수도 강동주 선생도 모두 능력 있는 서전들이고 역량도 충분하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근데 능력이 있는 것과 중력이 있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중력이요? 김사부라는 중력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잖아요. 산불이 지나가고 설령 돌담병원이 잿더미가 된다고 해도 김사부라는 중력이 있는 한 돌담지는 영원할 겁니다.
아유, 이 상황에 뭐 해드릴 건 없고. 혹시 당 떨어지셨을까 봐요. 힘내시라고요. 장 실장 문자인데요? 네? 어머,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데요? 아, 비요? 산불도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바뀌었고요. 그저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것들이 하나 둘 의미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저, 나 닥터 김사부예요. 지금 저 급하게 수술할 환자가 생겼어요. 내가 저 오명심 씨 꼭 필요한데 와줄 수 있겠어요? 수술방에서 선생님하고 컴바인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몇 사람이나 죽여봤냐? 야! 누구야 너? 분원 GS 도인범입니다. 난 여기에 온 걸로 이미 충분히 내 인생의 최고의 격변기야. 혼란의 도가니 탄 그 자체 절대 버텨내고 싶지 않아. 야, 거대병원! 예, 거대병원! 정인수 선생님. 예, 김사부. 지금 이 시간부로 돌담병원 응급외상 컨트롤은 정인수 선생 네가 맡는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데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 죽일 일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를 그냥 때려쳐!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형태를 갖추고 실체가 되어간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 다른 현실과 부딪히게 되겠죠. 어쨌든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꿈을 잃어본 사람들은 방법을 알잖아요. 또 어떻게든 그 현실을 뚫고 나가겠죠. 그래서 김사부는 지금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신 건가요? 그 비밀인데요. 설마 또 우리 모두를 뒤집어지게 만드시는 건 아니죠? 글쎄 봅시다. 미리 스포를 하면 재미가 없죠. 에? 갑시다. 한 번 더 속아보려고요, 당신들이 하는 말. 잘하셨어요. 원래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일들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어른의 복수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해내려는 게 뭔지 해마다 나한테 증명해야 할 거예요. 그러시죠. 네, 수쌤, 저예요. 김사부, 오중추돌 사고입니다.
근처 42번 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부상자가 총 11명이에요. 그래요. 지금 갑니다. 낭만 보존의 법칙.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화장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선생님! 여기 벨트 좀 볼게요.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라고 말이다. 한상욱 씨 보호자분!